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트랜스폼을 사용할 때 여러 가지 단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식의 변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단위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여기 우리 링크 아래쪽에 보면 MDN Transform이라는 링크를 제가 걸어놨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Formal Syntax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Scal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Scale의 값으로는 숫자가 온다. 숫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데이터 형식이죠. 그 로테이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숫자가 아니라 앵글이라고 하는 형식의 데이터 타입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앵글을 클릭해 보시면 이 CSS가 갖고 있는 데이터 형식 중에 이 각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형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DEG는 degrees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장 편하게 느끼는 이 360도 예, 그게 이제 디그리고, 예. 그리고 수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라디언, 뭐 G라디언, 그리고 턴이라고 하는 것은 뭐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있잖아요. 그래서 원 턴이라는 것은 이 디그리로 치면 360도가 됩니다. 그래서 0.5라고 하면 180도가 되겠죠. 예. 그래서 실제로 어떠한 속성이, 어떠한 값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이 이런 명세서와 같은 이런 설명서를 보고 그 설명서에 적혀 있는 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뭐 보면은 여기에 translate 같은 경우는 이동을 시키는 건데 length 아니면 percentage라고 되어 있죠.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length나 percentage는 length 또는 percentage 둘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자, percentage는 뭐 100% 50% 이러한 단위이고 length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면 클릭해 들어가 보시면 여러가지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거는 바로 뭐 픽셀이겠죠. 픽셀. 여기 픽셀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종종 언급한 적이 있었던 뭘까요? 예, em이라든지 rem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각 속성별로 필요한 단위들은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살펴볼 것은 Transform Origin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이러한 효과들은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예, 회전을 하는데 그때 회전한 각도를 보면은 화면 여기 있는 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요 스케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 정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두 배가 커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화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변경되기를 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회전을 하긴 하는데 45도라고 되어 있죠. 45도 회전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회전이 되는지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즉 회전을 할때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Transform Origin이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해서 그 속성의 값으로 세 자리를 쓸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자리에다가 100%를 주게 되면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있는 요 X축에 100%면 제일 끝을 기준으로 해서 45도 회전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 Transform Origin의 100에 0의 100%입니다. 자, 첫 번째 자리는 X축 요렇게고 두 번째는 Y축 요렇게입니다. 즉 100%라는 것은 X 자, 첫 번째 x는 0이니까 여기고 그리고 두 번째 자리가 100%면 여기 끝이 되기 때문에 여기 기준으로 회전한다는 뜻입니다. 45도의 각도로. 자, 여기 스케일 같은 경우도 아까는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커졌는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자리가 100%면 x축으로 100% 끝이니까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커지는 것이고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자리가 100%면 이렇게 첫 번째 자리는 0이니까 여기고 두 번째가 100이니까 요 끝이니까 이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화면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스케일을 제가 이렇게 2를 주어서 두 배로 커지게 이렇게 했는데요. 자, 두 배로 커지게 했더니 조금 보기가 싫으네요. 한 1.5배 정도 할까요? 예, 요 정도 크기로 화면이 커지게 하는데 제가 요거를 사용자가 여기 있는 요 h1 태그에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 커지게 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다가 h1에 사용자가 호버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 그때 트랜스폼을 시키는 걸로 코드를 바꾸면 되겠죠. 자, 이렇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죠. 그런데 화면이 커질 때 좀 자연스럽게 화면이 커지게 하고 싶다면 우리가 여기다가 transition all 1s라고 하면 1초 동안 변경되는 이 효과가 적용이 되는 거죠. 1초 동안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화면에 이쪽 사이드에서 글씨가 커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transform origin에 left top이라고 하면 left는 왼쪽이고 왼쪽의 위쪽이니까 바로 요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화면이 커지는 거죠. 이렇게요. 예. 그리고 만약에 아래쪽을 기준으로 해서 화면이 커지게 하고 싶다면 top 대신 bottom을 쓰면 되죠. 그리고 리로드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있는 요 값은 여러분이 뭐 100%로 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첫 번째 자리는 X축이니까 X축의 100%면 끝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화면이 커지는 것이고 여기에다 100%로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아래쪽의 기준으로 해서 화면이 예 커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걸 살펴봤는데요. 자, 코드펜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트랜스폼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 트랜스폼을 활용한 다양한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이런 것들은 아마도 이 3차원과 관련된 효과들이 있는데 트랜스폼은 크게 2차원 트랜스폼, 3차원 트랜스폼이 있거든요. 우리가 살펴본 것은 2차원 트랜스폼입니다. 3차원 트랜스폼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이 여러가지 3D 효과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3D 효과는 아무래도 조금 난이도가 더 높기 때문에 지금은 소개를 해드리진 않았지만 나중에 또 제가 기회가 되면 3D 효과도 설명해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 여러분이 트랜스폼 효과를 주는 것도 좋지만 이 트랜스폼 효과를 뭐랄까요? 좀 더 실감나게 주려면 여러가지 그 현실의 모델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대상이 트랜스폼 할 때, 움직일 때 또는 그 크기가 바뀔 때 그것이 중력의 그 어떤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면 훨씬 더 리얼한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직접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기 제가 트랜스폼과 관련된 여러 가지 효과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용해서 CSS Shake라는 거 한번 클릭해보면 요건 이제 라이브러리인데 어떤 라이브러리냐면 이렇게 부르르 떠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는 라이브러리예요. 이것도 뭐 트랜스폼을 내부적으로 쓰겠죠. 그래서 마우스를 이렇게 베이직 쉐이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떠는데 슬로우 쉐이크를 하면 천천히 뜨고 오페스티 쉐이크를 하게 되면 깜빡거리면서 뜨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쉐이크에 전문화된 그런 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직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여기 있는 도형이 저런 식으로 움직이게, 트랜스폼하게 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이런 라이브러리를 쓰게 되면 저걸 직접 우리가 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런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 줄의 코드로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트랜스폼 라이브러리 이런 식으로 검색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CSS 트랜스폼 라이브러리라고 하면 나오는 것들이 있겠죠. 계속 바뀔 것이고 예, 여러분이 좋은 라이브러리 찾으셔서 이 트랜스폼을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잘 활용해서 뭔가 생동감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